할마대사 선관법 음. 11회차 석의를 봅니다. 음. 할마대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개송 하나 하고 들어가자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음. 생사사대하니 부두공과라 자광위기, 무 니라나, 으후, 으후, 잇미타. 자, 생사는 큰일이거니, 헛되이 보내지 마라. 생사가 큰 일이라라고 했어요. 생사가 왜큰 일일까요? 글자대로 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삶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큰 일이니까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이 무슨 뜻일까요? 삶과 죽음? 음, 여러분들 지금 삶과 죽음에서 뭘 생각해? 아마 대부분이 육신을 생각할 거예요. 이 삶과 죽음은 육신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생겨남과 없어짐. 이게 생사예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형성되는 것이 생이요. 괴롭다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괴로움 없어지고 행복이 생기고 행복했다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행복은 없어지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형성됐다 없어지는 이치가 큰 일이다 하는 얘기. 큰 일. 왜요? 우리가 중생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좋다나 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데 그것이 형성됐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도다지 뭐요? 좋아했다, 싫어했다, 부듯했다 열받았다 이러고 살.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은 전부 알고 보니까 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더라. 속이. 다 나를 속이는 거예요. 왜? 내가 눈이 코, 요 몸듯이 정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니까 내가 판단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하면 좋아가지고 또흐느적거리고 나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나빠 가지고 또 뭐예요? 열 받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속고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름이 있어요. 저 구름이 매일 있어요, 저렇게. 순간 지나가지.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즐고 괴로운 일이 매일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열 받았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기뻐했다, 뭘 이룬다고 했다, 버린다고 했다 이러고선 전부 뭐의 자신이 속는 행위다 하는 이야기예요. 속는 행위니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럴 시간 있으면 뭐 하는 게 이득이요? 어, 자는 게이득이요 <laughs> 근데 그냥 맨날 그러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음, 전부 우리는 세상에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한테 속고 살아요 사람들이 아넌참 좋아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유해지죠 아, 넌왜 세상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가고 나도 지가는 뭔데 나한테 그따 소리라고 그러냐 계속 지니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음 그냥 가게 둬야 돼 가게 음, 마음이 흘러가게 근데 그걸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번뇌하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전부 내가 어 만들어서 잡고 좋아하고 싫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달마선관법 23페이지 달마의 전법. 그럼 달마 대사가 법을 어떻게 전하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 달마 대사의 스승이 반야다라예요. 반야다라 바냐다라 유언에 따라서 선을 전하기 위해서 바닷길로 3년을 걸려서 왔다 그래요. 3년. 인도에서 중국까지 오는데 3년. 하긴 뭐 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서해에서 중국의 텐진 가는데 그 당시 배로 가면 한 달에서 한달 반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기록에 보면 의상 대사가 중국에서 동방내지국으로 오는데 평소에는 한 달이 걸렸는데 태풍을 맞고 그래가지고 한달 반이 걸려서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포항 영일만에서 당나라하고 나당 연합군이 그 길을 뚫지 않고 포항 영일만에서 신라하고 중국하고 거래할 때 보면 3개월에 4개월 걸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는데 3년이 걸렸다. 그래서 좀 과장될 법도 하지만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응. 그래서 언제 도착했느냐? 대통원 년. 보통 7년이다라고 하는데 527년 9월 21일 광주. 중국 남방, 양나라, 광주에서 자 그래서 광주 나루테서, 누가 누가 마주 올마냐면 광주자, 사 소양구가 마주 올라왔어요 소양구가 왕에 알려가, 지고 결국 왕궁으로 가는데 그 왕궁이 어디냐? 금릉이에요 금 m 그러면 중국에서 당나라 무 c 이 불교 패불정책을 썼을 때에 하신 말씀이 금릉을 도읍으로 수도로 해 있던 일곱 나라가 망한 것이 전부 승려들이 빌고 기도해서 돈 벌어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도읍으로 한 나라들이 다 망했다라고 했었어요. 그 지칭했던 금릉이라는 데가 바로 어 여기예요 그곳으로 바로 도착을 했어요. 양무제가 굉장히 불교에 빠져있던 분이에요. 불교에 빠져서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불심이 깊고 또 여러분들이 얘기하듯이 불사를 엄청이나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심이 최고로 깊은 왕이다라고 해서 불심천자라고 했어요. 불심천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찰과 경전과 탑들을 불사를 했는지 이루행명할 수 없었어요. 자, 인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여섯 개 종파를 합의를 시키고, 왕을 병을 고치고, 이름이 나돌기 시작해서 중국에서도 명망이 나 있는 입장에 바로 양나라로 오는데, 양무제가 그런 큰 스님이 오니까 자기도 불심이 깊으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어서 모셔라 했어요. 그래서 모실 때까지는 좋았어요. 음. 양쪽으로 신하들이 달마대사가 소양구우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 오는데 왕궁에서 나와 가지고 신하들이 양쪽 대일로 요즘 뭐어 별로 잘안 하던데. 그 전에는 미국에서 뭐 존슨 대통령이 온다던가 이러면 학생들 태극기 들고 김포공항에서 서울까지 양 줄로 서서 몇십개 학교 동원해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막 미국기 성적이 흔들고 이랬었단 말이죠. 지금은 보면 참 촌스러웠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어요? 수업하러 가서 태극기 흔들면 <laughs> <늘면> 되니까. <laughs> 그 잠깐만은 들면 자유롭잖아요. 엄청 좋아했어. 근데 달마대사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하들이 양쪽으로 줄을 서서 전부 환영을 했어요. 근데 좀 왕궁으로 들어가서 정식으로 좀 얘기 좀 하면 좋겠었는데, 양무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요. 어서오시라고 그러면서 대뜸하는 소리가. 내가 이로 형용할수 없는 사찰과 탑과 경전들을, 불사들을 무지하게 했는데, 그리고 경전 출간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나의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 그러면, 양무제가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것은 보여요. 마음속에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집에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뭐 이렇게 집안 바꿔놓고 이랬는데 우리 아, 보살님들 좀 문제들 좀 있어. 신랑이 바빠가지고 모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밥 쪽으로 뭐 집안에 바뀐 거 없어? 아참 무관심하게 아 몰라? 해가면서 또 그러데이. 지 머리 잘라놓고 뭐 바뀐 거 없어? <laughs>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그지? 음. 아, 우리는 그익숙하지 않아가지고, <laughs> 몰라. 뭐, 여기 뭐 하나 갖다 놔도, 그걸 언제 갖다 놨는지, 왜 있는지,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고 다니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니까 참, 음,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하면 답답한 사람이라 그래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내일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바뀌어도 하나도 몰라요. 저는. 음. 근데 양무제가, 그렇게 물었어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음 좀 십분 이해할 거예요. 근데 달마대사가 뭐라 그러세요? 무했어요. 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무 또는 무공덕.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랑한테 변한 거 몰라 몰라서 못 알아주면. 속상해 하는 분들도 계시듯이 양무제가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laughs> 자기는 좋은 소리 한 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했는데 무 무공덕. 공덕이 없습니다. 화가 났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공덕이 없다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해. 자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새빠지게 절에서 건물 짓는다 불산다 해가지고 뭐큰 돈을 냈어 그러면 어, 그 절에다 돈을 크게 내면 그 절에 갈땐좀 우쭐해서 다녀 그런데 아 그래도 스님 제가 어, 이렇게 불사 많이 해서 공덕이 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스님이 어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덕이죠 하면 뿌듯한데 무해 봐요. 그럼왜불쌍하라고 <laughs> 그럼 나한테 공덕 된다라고 했어. 하는 속상함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응, 그와 같이 왜 공덕이 없느냐. 그랬더니 달마대사 뭐라해 세속적인 인과 응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했어. 만들었단 말이에요. 탑도 짓고 사찰도 짓고 뭐 경전도 출간하고 했어. 그러면 양무제는 공덕이 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을 건데 달마 대사가 그냥 인과 응보의 인연에 잊힐 뿐입니다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칭찬받기를 바라고, 칭송받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공덕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 음. 자, 여러분들이 집 치우고, 어, 어, 뭐, 신랑 좋아하는 거를 싹 음식을 해서, 어때? 집 바뀌지 않았어? 했다가 실경하다 오늘 맛있는 거 했는데 어때? 맛있어? 어째? 괜찮아. 뭐, 이렇게 했을 때 지가 하고 싶어서 했지. 뭐 하고 하면 <laughs> 속상할 거예요. <laughs> 그 식이라, 그식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상에 저렇게 무관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에 신랑 되시는 분이. 생색 내지 마. 왜 생색 내려고 했어?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열이 받쳐 안 받쳐? 응. 꼭 그런 식이야. 왜 상을 내세우느냐? 공덕을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공덕이 아니다라고 했어. 선행을 의식하고 한 선행은 선행이 아니고 공덕을 의식하면서 쌓은 공덕은 공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가 이제 에막 올라갔어 음. 그러면 우리 불가해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공덕 많이 지으세요 덕 많이 쌓으세요 선업 많이 지으세요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돈도 잘 내고 공덕 질려고 절도 잘하고 염불 독경도 다 잘해 공덕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겠어 안 하겠어 <laughs> 공덕이 하나도 안 된다면 하나도 안할거 아니에요. 큰 공덕이 되고, 큰 선업이 되고, 여러분들 악업을 소멸시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시주도 잘하고, 절도 잘하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렇게 해서 양무제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스님들은 무지무지 큰 공덕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절도 그렇게 많이 지으시고, 아, 전하. 대단하십니다 해가지고 사찰을 디리 짓고 탑도 불사라고 경련도 했는데 탈마는 뭐라 그래요?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했어. 화가 잔뜩 났어. 그럼 불교에서 그럼 진정한 공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고 하 물었어. 자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공덕이다라고 하면. 사찰불사하고 절 많이 하고, 뭐, 연불참선, 독경 많이 하고, 이런 거 잘하고, 절에서 돈내라는거잘 내면 큰 공덕이 되고, 업장 소멸이 되는 줄 알고 했어요. 큰 공덕인 줄 양무제도 알고 있었는데, 공덕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 양무제가 화가 나서, 그럼 진정한 공덕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 자, 뭐가 진정한 공덕이라고 그랬어요? 공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넓고 큰 것에 성인과 범부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공덕이라는 것도 없고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업장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업장 참회 소멸 기도해요. 공덕이 없다라고 하면 공덕 쌓는다고 시주하고 불사하고 해요? 그럼 업장이 있다라고 해서 천도제를 시키고 업장 소멸을 시키는데 업장이 없다라고 하면 수입의 길이 어떻게 돼요? 없는 거를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수입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올바른 불교예요 머리 깎은 황사꾼요 탁발 다니는 스님을 뭐라고 그래요? 탁발 다니는 스님은 뭐라고 그래? 영업 중이라 그러잖아. <laughs> 다를 거 없어요. 성현과 범부가 없어. 지혜라고 하는 건 오원이 공한이치인데 오원이 공한이치에는 그냥 원흉무에 하고 일체가 뭐에다? 공한 청정한 지혜인데 본체가 텅 비어있는데 여기 공덕이 어디있고 업장이 어디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무제는 이해해요 못해요. 일반 불자들한테 아, 나 어디 절에 다니면서 거기서 뭐 하라 고 그래서 뭐 했어, 뭐 천불불사 하는데나 부처님 다섯 분 모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덕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열받쳐야안 받쳐요. 안 받쳐요? <laughs> 근데 스님들은 그거 팔라면은 공덕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 다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는 줄 알고 배웠는데 제대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공덕도 껍장도 없다라고 하니까. 양무제는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공덕이 없다라고 하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받친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여하시 성제 제일의하고 또 물어. 여하시 성제 제일의가 뭐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가장 성스러운 원칙이 무엇이오 그랬어. 왜? 이 얘기를 보면 양무제는 자기가 절짓고 뭐 사찰불사하고 경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뭐 읽고 쓰고 하면 큰 공덕이 되고 업장 소멸을 한줄 알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공덕이 안 된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공덕이라는 게 뭐냐? 부처님의 최고 큰 공덕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걸 공덕이라 그러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가장 성스러운 원칙이 무엇이냐? 물었어. 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달마 대사가 확연 무성그랬어 확연 무성. 부처님의 가장 성스러운 원칙 자체도 예여 공에서 없는 겁니다라고. 없어. 공이지요. 공이죠. 없습니다. 부처님의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양무제가 어떤 것이 성제 제일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의 공덕을 끝까지 주장하기 위한 뭐요 집착심 때문에 바로 달마 대사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건 집착심이지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성스러운 진리는 결국 뭐요 하나로 돌아가는 공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는 성제도 제을 의도 없다라고 하는 확연 무성이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범부와 성인 부처와 중생 유화무 옳고 그름의 분별심이 결국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자 화가 이제 최고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대짐 자수! 하고 물었어요. 그래. 니네 말대로 공이라 하자. 자, 양무제는 지금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최고 큰 스님이고 최고 많이 깨쳤다라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를 여태 대단하다 칭찬받으려고 딜이 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불교와는 뭐예요? 엉뚱한 소리를 했다니까? 저놈이 깨친 놈이요. 도대체 불교를 아는 놈이요. 이런 생각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일반 불자들한테 부처 없는 거야. 불상에 쓸데없이 절이야. 여러분들 생불한테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불상에다 연습하는 거요. 거기다 뭐 해달라고 하지마. 자기 없애기 위해서 그거 수행하려고 동상에다 절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 불자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미친 사람이 안 미친 사람 <laughs> 그런 형국이 되는 게 지금 음. 그래 공일합시다. 그럼 당신 누구요? 그런 거. 네가 공부한 놈이냐 이 얘기야. 그랬더니 달마가 뭐요? 불식 그랬어요. 불식. 불식이 뭐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식이.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는 의식이 없어서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거든. 나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닮아다라고 하면 언제까지가 닮아요? 닮아라고 있는 순간만 닮아지. 본래 닮아였어요? 죽고 나서도 닮아가지야? 닮아의 육신이나 정신이 떠돌아다녀? 따로 보따리 싸가지고 닮아 대사해가지고 떠돌아다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도 자기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누구였는지 모르니까 불식.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 자, 이것을 선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얼려 불급 언어도 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얼려 불급 언어도 단이라 무슨 얘기냐. 사고가 생각이 미치질 못하고 말의 길이 끊어진 상태. 즉, 유와무 알고 모름의 상대적 분별 인식을 완전히 버린 그러니까 의식 작용을 끄는 자 육근이 육경을 보고 뭐 어떻게 돼요? 좋다 나쁘다를 하잖아. 안니비설신이가 색성양미촉법을 보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아 저런 집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차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 돈 벌어는 거 우리 신랑도 저렇게 돈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안 생겨나요. 대상을 보고 육근이. 요 생겨나 가지고 요 생겨난 것이 마음에 뭐예요? 저장이 되면 이걸 식이라고 그래. 식. 그러면 육근이 육경을 보고서는 마음에 저장을 시키는데 요게 육식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요. 그래서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각 자체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의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열반했다는 이야기야. 우리가 살아서 열반하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식불명이 되거나, 고향으로 가거나. 그러면 <laughs> 육식의 작용이 없어져. 그러지 않아요? 요 육식이, 칠식. 칠식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만화식,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쉽게 여러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요즘은, 음, 양계장에서 알을 낳면 알의 크기를 분별하는 기계가 있다며요쫙 가다 보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톡톡 굴러 나온 다음에 그래 가지고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짱은 작은 것끼리 가격이매겨진 다음에요. 바로 이 칠식이 뭐냐? 분별하는 기계야. 그래서 분별식이라고 그래. 범어로는 말라식 또는 만화식이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신랑각시가 2판, 4판, 합이 6판으로 싸웠어. 싸웠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신랑이 했던 얘기를 다시 되새겨보다 보니까 어떤 거는 한 것을 알고 어떤 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죠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것은 분별식에서 뭐예요? 칠식. 분별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팔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음속에 저장이 돼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건 팔식으로 들어갔어요. 날라갔어. 그 분별작용하는 게 칠식, 말라식, 만화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 움직여서 칠식, 말라식의 분별작용해서 팔식의 저장이 된 거고 기억이 안 나는 건 뭐예요? 저장이? 안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팔식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아래 야식 또는 함장식, 왜 마음의 창고에 저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함장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번뇌하고 뚜껑 열리고 하는 건 전부 어디 작용이에요? 함장식의 작용이에요. 저장이 돼 있어서 그래. 저장이 안돼 있으면은. 화날 일이 있어요? 좋아할 일이 있어요? 1 0년 전에 신랑하고 어디 가서 데이트를 따가다 신랑이 뭘 사줬어? 좋은 거를 그럼 간혹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맞아 그때 신랑이 나그 킹에 갖고 싶어했는데 사줬어. 그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혼자 뿌듯해했다가 또 어디 가는데 신랑하고 거기 여건상 한 바탕 했어. 그럼 우연치 않게 거기 사진을 보거나 화면을 보거나 지나가게 되면 에휴. 인수 <laughs> 이런 생각이 이게 참뭐 8시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러 그래. 8시에 저장이 안돼 있으면 화나고 좋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청소해서 비워야 돼야. 이거 싹버려야돼야 이거 버리라고 <laughs> 하는 게 천수경 심묘장구 대단에 나오죠. 마라, 부정을, 미마라, 쓰레기통을, 미마라,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다 쏟아내서, 마라, 미마라, 안마라! 마라, 부정을, 쓰레기통 뒤집으면 어떻게 돼? 쏟아지지요. 어떤 사람 통기레 쓰라고 그래. <laughs> 부장을 뒤집어 쏟아서 닦아서 다시 세우는. 이게 마라, 민마라, 안마라, 몰짜는 해. 그래서 깨끗함으로 만들어놓는. 그래서 이 팔식을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없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텅텅 비우게 되면 공. 요걸 뭐라 그래요? 구식. 어디 가서 구식까지 가르쳐 주는데 없어 대한민국에서 구식 구식은 뭐요? 공 돈을 빌려줬어 맨날 못 받아서 일 받지 거기다가 그냥 늦게 준다라고 하면 내가 기다리도 않지 맨날 내일 준다고 아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다고 이틀만 더 기다려 이틀 지나면 정말 미안하다 고 하루만 더 기다려 열이 받쳐안 받쳐. 나중에는 분해가지고 밥도 못 먹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런 집에서 돈이 딱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싹 비워지죠? 그돈 받을 게 어떻게 돼요? 공이 되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열받을 일이 생겨야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게 구식. 공. 걱정, 은심, 번뇌를 전부 뒤집어 쏟아가지고 깨끗이 닦아서 발로 밟아서 닦든 세탁기에 돌려서 빡든 어? 빨아서 빨든 해서 다시 내 본래 마음대로 돌아오는 거 이게 구식이요. 이거 거안 받으면 네? 안또 하나 있어요. 네. 포기하는 거. <웃음> <웃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터득하는 걸 욕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시인이 그러대. 산을 가까이 보고 싶어요. 산을 가까이. 보고 싶은데 자기가 힘이 들어. 그러니까 산아 산아 이리 오너라. 산아 이리 오너라. 그래. 산이 와요? 안 와요? 그럼 산한테 화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가 안 오면 내가 갈게. 이러고 가.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지 신랑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뚜껑 열려요? 원칙 딱 정해놓으면? 화가 딥 딜라. 에휴, 당신을 고치느니 내가 차라리 이해하는 쪽으로 할게. 편해요, 안 편해요? 기게 중도의 도야. 절대 너는 못 바꿔요. 나를 바꿔야 돼. 왜? 바꿔서 놓고 보면, 신랑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지는 안 바꿔지면서 상대방은 바꾸려고 하잖아,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뚜껑이 열리는 거요. 예 그러니까 뚜껑 열릴 일을 없애는 게 열반이야. 무슨 얘인 줄 알겠어요? 자, 그래서 불식이라고 했어. 뭔지 몰라. 알고 물음에 유아모 상대적 분별인식을 완전히 버린 상태. 시계작용을 완전히 버린 상태. 자, 팔식을 다 버렸으니까, 구식이 되니까 공이 되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야 그러자 양무제는 저게 중이 아니라 깨친 놈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꾼 놈이다 야 당장 에내 쫓아라 달마대사는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내가 간혹 미친놈 소리를 듣는 게 달마대사 끝까지는 아니지만 바른 소리에서 욕을 많이 먹어 처음에 BTM 방송하니까 뭐 저런 스님이 다 있냐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 아, 다른 스님하고 왜 저렇게 다르게 해야? 저게 중이야? 저게 맞아? 왜 그럴까? 자기가 다니는 절에서 하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무조건 옳다라고 고정을 시켜놓고 뭐예요? 나가? 어, 이상한 사람이. 그러니까 눈 하나 있는 동네 가니까 눈두 개짜리가 어떻게 되세요? 어, 그래서 빼고 다녀야 돼? 달고 다녀야 돼? <laughs> 그런 상황이야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그래서 결국은 달마 대사는 불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놈 취급받고서는 결국 거기서 쫓겨나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요? 소림사로 가요 소림사. 그 달마의 마음이 어떻겠어? 얼마나 열불 터지겠어? 하지만 우 깨쳤기 때문에 열불 터지는 것도 없겠죠. 음. 저야 아직 못 깨쳤으니까 얼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을 것도 내 생각이고 그래서 달마가 면벽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 달마 대사가 지은 책이요 능가경이 있어요 능가경. 흔히들 뭐 달마 대사는 어, 선으로 해썼했기 때문에 책이 없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선이 중요한 것이지 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왜 남겨놨을 것이며? 교가 필요가 없으면, 달마대사가 능가경을 왜 남겨놨을 것이냐, 아니야, 예요 모든 선은 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공부를 하지 않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부자 틀고 있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가부자 틀면 대학교수 돼요? 유치원 나온 놈이 가부자 틀고 앉아있으면 대학교수 돼요? 첫째는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어떻게 돼요? 마음속으로 숙성을 시켜야 선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 그래서 교화선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달마대사는 능가경 네 권을 처수를 했어요. 그 능가경 네 권까지 오조 홍인까지는 능가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조에 가서는 능가경을 한게 아니라 능가경을 바탕으로 해서 뭘 했어요? 금강경을 했어요. 누가? 육조 해능이 수육조혜능이 금강경의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강경을 최고로 알지만 오종홍인까지는 능가경을 했고 능가경이라고 하는 핵심들이 지금 우리가 달마선관법에서 그 핵심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입과 행입. 이입은 뭐요? 이치로서 깨달음하는 거. 행입은 뭐요? 실천행으로서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뭐예요? 교요요, 교. 교. 그 다음에 행입은 뭐예요? 보현보살의 행원처럼 실천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부처님은 깨달음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 어떻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실상론, 연기론. 부처님은 깨달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두 가지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연과 법. 아, 결국 뭐예요? 실상이 현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론, 현상론이에요. 이게 연기론 아니에요. 현상론.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나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합장들 하시고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라요. 후린 사오 자는 만중 희로 미라나 흥흥 깨달은 스승의 인연이 아니되면 만 가지의 바램이 생겨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깨달은 스님 스승을 섬기면 바램 얻고 이름 행복과 불행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을 배우니까 바램이 안 생기는데 올바로 된 스승이 아니면 소원성지 뭐 시켜줄게 입시 합격 뭐 붙여 뭐, 업장 소멸 붙여. 그죠? 그러니까 바램이 생겨야 안 생겨요? 돈은 돈대로 주고 바램은 바램대로 생겨서 열은 열대로 받고. 그죠? 그 얘기야. 깨달은 스승의 인연이 안 되면 만 가지의 바램이 생기느라 바램이 생기면 전부 것이 뭐예요? 다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그거 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 사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11회차 서기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Thank you.